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먼카인드는 인간이죠. 인간의 preference, 선호도. 자, 선호도. 번호도는 아니고 선호도죠. 자, 선호도인데 for lower elevation. 자, 낮은 고도. 자, 더 낮은 고도에 대한 인간의 선호도는, 자, is especially는 특히. 자, 사실인데 for middle and higher attitude는 중간과 고지대 위도. 위도에서. 그러니까 위도가 높은 곳에서는 저지대를 살기 원한단 말이에요. 자, 대부분의 mountain ranged 산등성이. 자, 대부분의 산등성이들인데, 자, in those latitude, 그러한 위도라고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는 those는 높은. 에, 안 들어가네요. 자, 높은 위도에 사는 산등성이는 stands out, 눈에 띈다. 자, 눈에 띈다, 두드러진다는 뜻이에요. stands out 하는데, 실제 주어는 ranges 복수, 그 다음 복수 동사. 자, as thinly populated regions. as는 로서겠죠. thin은 원래 얇은이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 지역으로서 눈에 띄게 된다. 자, 그래서 다시 높은 위도에서는 인구가 적다. 자, by contrast는 대조적으로. 자, 이제 대조적으로는 이제 인구가 많은 데 나오겠죠. 자, inhabitants는 거주민. 자, 거주민인데 of tropic까지 열대지방. 열쇠 지방 없어요. 열대지방의 거주민들은. 자, 오픈 빈도 부사고요. 자, prefer 동사예요. 거주민들이 또 복수 주어, 복수 동사. 자, 종종 선호하는데 to live, 사는데 at higher elevation, 또 높은 고대에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 자, higher elevation 때문에 by contrast가 나오겠죠. 얘들은 낮은데 살기를 좋아했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종종 선호하는데 높은 고도를. 자, 그다음 concentrating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이 거주민들이 자기들이 몰려들면서. 자, 몰려드는데, 자, dense cluster는 밀집된 집합. 자, 밀집된 cluster는 원래 층이란 뜻인데, 그래서 층을 의역하다 보면은 밀집된 집단, 집단으로서. 자, in mountain valleys 하면은 산 계곡. 산 계곡과 베이스는 분지. 자, 분지는 산이 맨 위에 평평한 부분을 우리가 분지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 포이그제풀도 또 네모칸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in tropical portion of South America, 열대 부분. 자, 열대 이분 아니고 부분이죠. 열대 지방 부분인데 of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를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당연히 높은 데 살겠죠. 대조적으로 썼으니까. 자, 조금만 더서. 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 people live in 어디에서? Andes Mountain, 안데스 산에. 자, then in the nearby Amazon lowland. 자, then 뭐보다? 자, nearby는 근처. 자, 근처에 있는 아마존의 lowland, 저지대. 저지대보다. 그러니까 저지대 사는 사람보다 고지대 사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사우스 아메리카에. 자, the capital cities는 수도 도시. 자, 수도 도시인데 of many tropical and subtropical nations까지. 자, 많은 열대. 그 다음 10대 열대 맞을래? 자, 열대와. 자, 그 다음 subtropical은 아열대. 아열대 나라들의 많은 수도들은 lie, 그래서 놓여있다는 뜻이죠. in mountain,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이란 말은 높은 고도예요. 자, above 3000ft나 900m 위에. 자, in elevation은 아까도 나왔듯이 고도가. 자, living at higher elevation까지 또 동명사가 주어가 됐어요. 자, 높은 고도에서 사는 것은 단수죠. 동명사가 주어가 됐으니까 단수 취급. 허락해줘. 자, allow residents들이 to escape 하는 것을. 자, resident 거주민들이. 자, escape은 탈출. 하기는 뭐 피하다 해도 되겠죠. 탈출하는 거. humid는 습도. 습도. 아, 습도, 습도 두 번 들어갔어요. 자, 습도를 피하는 걸 도와주는데 hot climate, 높은 기온에, 기후에.
따뜻한 기후죠. 뜨거움. Diseases, 질병들. 질병을 피하게 해준대. Of, 자, tropic lowland. 열대 지방 아래에 저지대에 있는. 자, 또 좋은 점 나오니까, 플러스가 나오니까, in addition. 지금 더 지지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게다가, 자, 이러한 지역이라고 해석하면 또 망합니다. 그러면은, 고지대. 자, 이 고지대들은 were settled, 정착되었다. 자, 왜냐하면은, fertile은 비옥한, 영양소가 마늘이죠. 자, 비옥한 volcanic 하면은 화산에 흙들 때문에, 자, 이러한, 아, mountain valleys, 산 계곡에. 자, 그리고 basin. 자, 또 밑으로 내려서 볼게요. 자, 이러한 분지. 자, 분지들은 were able to support,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뭐 할 수 있었는데 support, 지지할 수가 있었다. 더 많은 인구를. 자, in agricultural society는 농업 사회. 농어 사회는 없고 농업 사회에 있어서. 자, 그래서 저 우리가 위도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지대를 선호하지만 위도에 따라서 우리 아열대 기후나 열대 기후 사람들은 고지대를 선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기온에 따른 뭐 우리 사막의 잠재적인 뭐 증발이라든가 휴미드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원인이 돼서 문화가 틀려진다. 아, 복잡하다. 이거를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도에 따라 저지대보다 고지대 주거 지역을 선호하는 지역도 있다.